안녕하세요. 썰렁부자TV의 썰렁아들입니다. 오늘은 민물가재 탈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저도 민물가재를 키우면서 탈피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.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탈피를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있는 민물 토종가재들도 탈피를 했는데요. 이 사진은 6cm 정도 되는 저희 집 장구리 탈피 사진입니다. 탈피하는 영상을 못 찍어서 좀 아까운데요. 탈피한 껍질을 일부 먹어서인지 완전하게는 재현 못했어요. 머리, 몸통 한쪽 집게만 찾았네요. 요 사진은 새끼가재 탈피하고 난 뒤에 노는 모습이에요. 보시면 옆에 일부 탈피한 적이 있습니다. 탈피한 후에 색은 뽀얗게 보이죠. 탈피한 후에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한답니다. 요 녀석도 탈피 껍질 몸통과 양쪽 집게발 정도만 찾았네요. 탈피를 마친 우리 장군이는 이렇게 저를 찌울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낸답니다. 아야야! 아야야! 아파 장군아! 새끼가재들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오늘은 민물가재 탈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. 다들 재밌게 보셨겠죠? 다음에는 더욱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코로나와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. 그럼 안녕!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